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022년 5월이었죠. 가상자산 시총순위 8위까지 오르면서 몸집을 빌렸던 테라와 루나가 10만 원에서 1원으로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는데요. 이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드디어 다음 달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될지, 또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탐구하면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40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한 마음 챙김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묶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지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 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 즉 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과 함께 작년에 생산된 재고 쌀 5만 톤을 네.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 비축용으로 이제 지난해 생산된 쌀 중에서 40만 톤을 수매를 했고요. 또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 톤을 더 수매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쌀값 하락이 계속되자 쌀값 방어용으로 5만 톤을 추가로 더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네. 당정은 또 농협을 중심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고요. 또 쌀 판매 촉진 등을 통해서 15만 톤 규모의 쌀 매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재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정부가 그 추가 매입에 나서는 건가요? 네. 산지 쌀값을 보면 이제 작년 수확기 12월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이제 80kg 한 가마에 평균 20만 2,797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달 들어와서 15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8만 7,716원, 그러니까 7.4%가 하락을 했습니다. 쌀 판매가 부진해서 이제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이게 산지의 쌀값 하락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긴급하게 추가 매입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산지 쌀값이 당시에 20% 이상 하락하자 쌀 45만 톤을 정부가 또 추가로 수매를 해서 가격 하락을 방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쌀값 하락세를 또 멈추기 위해서 수매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죠. 당정은 그러나 그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네. 양곡법이란 거는 이제 그 국내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되는 생산량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당정이 반대하는 건 이제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네, 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게 수입 안정보험이라는 겁니다. 네. 수입 안정보험이라는 게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어떤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부를 이제 보전해 주는 제도,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 품목에 적용 중인데 여기에 이제 쌀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네. 보험료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는 또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2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농가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면서도 추가 생산한 쌀을 직접 매수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한 거죠. 네.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홈페이지에 2023 연례 시장 분류 결과 발표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신흥국에 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거죠.
MSCI는 한국에 대해서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 배경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이번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는 뭐 이달 초에 나왔던 연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당시에 그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을 플러스해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내년에 다시 좀 네. 노려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내년 3월 이후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이제 내년 3월 이후로 잡고 있으니까요. 이를 감안하면 이제 내년에 다시 우리가 도전해볼 여건은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문제가 해결돼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더라도 실제 편입은 사실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일단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좀 이제 MSCI 측이 이제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번에 후보군에 못 든 거죠. 그러니까 다음 기회는 이제 내년 6월로 미뤄진 거고요. 네. 6월에 후보군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으로 결정이 되고 또 예. 실제 편입은 1년 뒤인 2027년에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무던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유는 뭐 자명하죠.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최대 60조 원 정도의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로 순수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배달 라이더들과 일부 가게 점주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이 배달의 민족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점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인 모임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300여 명 정도로 크진 않은데 다른 이제 그 커뮤니티에도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점주들의 참여를 호소를 하고 있고요. 라이더의 경우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주축이 돼서 네.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과 배달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원을 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민의 어떤 높은 수수료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이고요.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라이더들과 가게 점주들이 같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파업과 보이콧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점주들과 라이더들도 불편한 관계거든요. 뭐 과거에는 사실 그 배달비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을과 을의 싸움이다 이런 모양새도 됐었는데 네. 어쨌든 이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업계 1위 배민의 높은 수수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대하는 차원이 됐고요. 라이더 노조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별도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뭐 게릴라 방식의 콜을 거부한다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고 또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달 앱들의 수수료 정책이 과하다는 거는 어제 오늘의 논란거리는 아니에요. 결국 이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거는 무료 배달. 네. 이었습니다. 업계 3위였던 쿠팡이츠라는 곳에서 3월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또 효과가 커서 단기간에 고객을 훅 빨아들이니까 업계 1, 2위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까지 이 배달 무료 경쟁에 무료 배달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점주들이 더 과도한 수수료 배달비 부담을 짊어지게 됐고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가 배달 운임삭감 이런 행태들이 심해졌다라고 해서 네. 파업과 보이콧이라는 행동에 나서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네. 설명이죠. 그 무료 배달 경쟁으로 그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진 거예요? 이게 평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밥 가게 한 사장님의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이 배달업 체계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배달이라는 게 있고 배달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 가게 배달 같은 경우는 가게 사장님이 배달 대행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만 배달 앱을 통해서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배달 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는 주문부터 배달까지 다 배달 앱에서 해주는 건데 수수료가 비싸죠. 네.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기존에도 비싸다는 말이 많았는데 무료 배달이 시작되고 나서 더 심해진 거는 무료 배달에 고객들이 몰리니까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무료 배달이 될 가게가 돼야 돼요. 이러려면은 이 배달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수수료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비가 비싼데도 네. 무료 배달을 많이 손님들이 찾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무료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배달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배민 플러스 원 같은 이런 배달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 팔수록 손해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무료 배달이 촉발한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아까 배달 대행 업체 그쪽도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운영하던 라이더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무료 배달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곰고 터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다음 달 19일부터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안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어떤 바람이 불게 될지 또 투자자 보호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날 좋은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뭐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야 약간 좀 가물가물하겠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정말 그날이 생생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래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2017년, 2021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네. 그 뭐 이 투자만 하면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근데 네. 변곡점을 찍은 게 2022년 5월 달에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이 되고 좀 이따가 네. 다시 FTX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용자라든가 투자자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그런 이용자들이라든가 뭐 투자자가 이렇게 피해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전해 준다든가 피해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법률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여러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안 그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하면 그 법으로서 좀 제도적으로서 그 이 수용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네. 21대 이제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이제 7월 19일부터 시행이 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진통 끝에 그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인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그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네. 7월 18일에 공포가 돼서 올해 이제 7월 19일부터 다음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시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꼭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일 큰 건 뭐냐면 역시 그 가상자산 이용자의 어떤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네. 그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불공정 거래를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네.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어떤 제재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성문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산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맡겨놓고 네. 운영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고객이 맡겨놓은 재산하고 가상자산이 걔네 갖고 있는 재산을 분리해서 갖고 네. 있어야 되죠. 근데 원래는 법에는 분리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원래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하고 네, 네. 고유재산하고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그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고 있지 않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그 기관에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게 이번 법안에 담겨 네, 있는 거예요? 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네. 그 이해관계인하고 거래가 금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금지한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두 가지 조항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시세 조정을 한다든가 시장시설을 교란시켜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문화된 네.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법안에 그런 부분이 포섭이 돼서 네. 그 이용자 법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그 법에는 그런 부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독이라든가 제재 권한도 또 담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존에는 이제 금융위 컨트롤 타워가 네. 금융위는 맞는데 네. 그 밑에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예, 검사를 하죠. 근데 검사를 하는데 이 그 검사에 대한 근거법이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네. 특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특검법은 그 자금 세탁을 주로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한 뭐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이 FIU에서 검사를 나가도 네.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 행위라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네.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커싱이 맞추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 쪽에서는 네. 약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법에는 이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기대가 큰데요. 일단 네. 7월 19일이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교수님 보시기에 투자자들 피해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아, 물론 줄어들죠.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불법 행위 중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시세 조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다든가 그리고 큰 틀에서 뭐 시장 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킨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네.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성문화 시켜놓고 그리고 이 강력한 위하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징벌적인 벌금 뭐 3배에서 5배까지 또는 이익에게 3배에서 네, 그렇죠. 5배. 예, 네. 5배까지 그리고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겠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네. 그런 법률 안을 이 법에 담아놨다. 아, 그렇게 명문화 시켰을 것 같아요. 네, 명문화 시켰습니다. 아, 양형 같은 네, 양형 규준을 명확히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 만약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해 그 이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그런 네. 가해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문화된 네.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이제 사건을 사기를 당하거나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을 이제 뭐 구속을 시키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받을 수만 있으면 괜찮을 네. 텐데 앞으로 그럼 이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예치한 건데 뭐 실제로 거래소가 뭐 해킹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놨습니다. 지금요. 아, 네.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 거래 책임보험 그래서 전배보험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네. 그런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어. 만약 그런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만큼 예치금을 쌓아서 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게끔 이렇게 해놨고 네. 이번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별도의 보험을 가입시켜서 네.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 디파짓이라고 하잖아요. 네.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이 고객이 어떤 투자자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확실하게 안전단체를 좀 2중, 3중으로 마련해 두었다. 1인당 뭐 최대 얼마까지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렇죠. 한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법 시행된 것을 전후해가지고 네. 별도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맞는 건가요? 아 근데 그건 좀 약간 다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법정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같이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이자를 네. 받게끔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뭐 D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돌려준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또 네. 자기가 이제 맡기면 뭐 지갑 보관 업자는 물론 그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지갑 보관 업자보다는 이제 거래 업자가 네. 더 활성화돼 있고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조치가 되는 것이지 네. 가상자산을 맡겨놨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 수수료를 낸다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콜드 월렛하고 핫 월렛인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 개념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코드월렛하고 하드월렛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네. 지갑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을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지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전자지갑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소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네. 지갑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거래소에 위탁되어 있는 지갑 그리고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뜨겁다고 그래서 핫월렛. 네. 네, 핫월렛이라고 얘기하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네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코드월렛 이렇게 네. 분류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코드월렛으로 갖고 다니는 게 좀 더 안전하시죠. 콜드가 더 안전하다. 핫보다는. 네네. 네. 아무래도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은 좀 넣다 뺐다 좀. 아니 그 거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네. 자기 지갑이 이제 관리되는 것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외부에서 침입한다든가 그렇죠.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은 좀 있는데 네. 코드월렛은 언제든지 자기가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네. 원할 때마다 이 컴퓨터랑 연결해서 거래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용이해서 코드월렛 쪽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여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 내용만 담겨 있어서 좀 반쪽짜리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21대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19개나 있었어요. 이 관련해서 네, 가상자산 그래서 네. 거기에는 이제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네. 문화테라 사태, 뭐 FTX 기타 등 사태가 이렇게 막 발생하면서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하게 먼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걸 먼저 만들고 2단계 법안에서 네.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 이런 네. 부분을 포커싱 맞춰서 뭐 진입 규제라든가 발행 규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시제도 그리고 뭐 이 자율 규제 기구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가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이 밟아지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개원은 됐지만 상임위 구성이 아직 다 안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게 또 돼야.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뭐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아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단계 법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진입 규제라든가 발행 규제라든가 영업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길 예정인가 보죠. 네. 네. 지금은 아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2단계 법안에는 역시 이제 진입 규제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하고 또 가상자산의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발행 규제 네. ICO 뭐 IO 이런 얘기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발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율 규제 기구가 없어요 지금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준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시장을 다 감시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민간에서 먼저 보고 네. 난 다음에 그 종합적으로 감독 당국에서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율 규제 기구라든가 자율 감시 기구는 상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런 기구예요. 네. 예를 들면 뭐 금투협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이 시장에도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단계 법안에 담겨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네. 있어요. 현재는 이제 진입 규제 자체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검법에서 네. 갖고 있는데 이게 특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의무를 이행했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가상자산 네. 사업자 이제 진입을 뭐 신고 수리 이런 것보다는 고유의 특정 금융 정보잖아요. 네.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져야 되고 2단계 법안은 이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별도로 네. 뽑아서 이제 진입 규제, 발행 규제, 자율 규제 기구 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그리고 특히 뭐 공시제도 이런 부분도 네.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일단 1단계 법안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우선 들어갔고 이제 공백이 남은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2단계로 보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하고 그 이제 그 non-fungible token NFT의 네네. 가이드라인을 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혼란스러워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이를 갖다가 원오브댐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네.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나펀지블 토큰의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이슈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면서 이용자 보호법엔 NFT라든가 그 CBDC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NFT 성격 자체가 이게 과연 가상자산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 에셋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성격 자체가 불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NFT 자체가 어떤 증권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으로 그 규율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가상자산을 보는 것인데 근데 NFT를 다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이 대량의 발행이라든가 어떤 분할 가능성 그리고 어떤 거래 목적성 등을 봐가지고 그 이게 가상자산 쪽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또 NFT를 이제 발행하거나 또 유통하는 쪽에서 네. 특히 이제 유통 쪽이 될 것 같은데 유통 네. 쪽에서 그 자기네 판단해서 안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이게 그 가상자산 쪽에 속한다 그러면 이 특허법에 따라서 신고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규율 체계도 준수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의 반응이 좀 다양합니다. 좀 유치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 어떤 뭐랄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산업에서 발전이 좀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발전이 안 되고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규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뭐 법안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 통과된 것은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고가 터지면 계속 시장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이 계속 결여돼 있다. 네. 그리고 뭐 이 그 최근에도 뭐 은행에서 횡령 사고 발생했는데 그 사람도 횡령액을 갖다가 다 가상자산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손해봤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봤어요 저도. 네, 네. 횡령이 문제가 아니라 왜 네. 가상자산 시장에 투기를 하냐. 네, 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왜 달아 날리냐 뭐 이런 식의 이슈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어떤 투자의 장이 아니라 투기의 원상이고 불법의 원상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네.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서 확실하게 가상자산은 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용자의 어떤 거래 안전성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이야 당장은 위축된 소지는 약간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네. 어떤 투자의 장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상장 기준은 좀 강화되는 쪽으로 바뀔 네, 것 그렇죠. 같고 그렇다 네네. 보면 이제 상장 횟수가 줄어드는 등 속적 모습이 처음에는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네네. 가능하겠네요. 아마 이제 9월 달에 네.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갱신해야 됩니다. 아, 네. 네, 2021년도 이제 9월 달에 신고를 했고 네.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특검법의 그 신고 수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네. 개정이 됐고 네. 그 개정이 된 다음에 이제 시행이 2021년도부터 됐는데 9월 달에 신고를 해가지고 네. 지금은 뭐 37개 몇 군데가 지금 그 사업을 포기한 곳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37개가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네. 거래업자가 27개고 지갑보건업자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다시 갱신을 다 해야 돼요. 네. 이제 갱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쪽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원화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갖다 내지 못하는 곳에서는 네. 또다시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법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거래 중인 600개 코인 종목 가운데 뭐 상장 유지할지 폐지할지 네네. 기준을 만든다고 네네. 하던데 네네. 이러면 좀 시장이 많이 출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네.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이게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 네네.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행 전에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네. 6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원래는 이제 상장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의 절차를 이제 계속 거치는데 실제로 상장이 난 다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속 매달 뭐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네.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특정한 코인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래 그 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주식이랑 틀려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하루에도 뭐 몇백 배도 상 네, 올라갈 그러니까요. 수 있는 거고 또 몇백 배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 생태계에 부합한다든가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네. 아니면 원래 이제 발행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백서가 다 있거든요. 네. 사업계획서 비슷하게 이런 그 백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네. 것은 철저하게 퇴출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정제를 해서 네. 그 이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코인의 어떤 시장을 위해서 좀 그 거래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였습니다. 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이거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오늘 많은 걸 물어보십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이 되면 부담이 네네. 커질 거란 목소리가 많지 네. 않습니까? 혹시 유예 논의가 다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22대 총선에서 이제 공약으로 이제 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이제 과세 유예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이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를 좀 증액하는 부분에 거. 대해서 계속 네.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 시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어떤 형평성 말씀하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네. 뭐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네. 비과세 한도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으면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가상자산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비율 체계를 계속 따라가는데 어떤 네. 비과세 한도가 상당히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과세 형평성에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슈를 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과세를 유예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두 번째 유예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유세가 정답인지 아니면 뭐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정답인지 뭐 이런 부분은 네. 좀 잘 조율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과세가 있는 곳에 네, 세금이 있는 거니까요. 예,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인데 다만 그 비과세 한도의 어떤 증액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해서 그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업 종료하는 거에 있어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투자자 재산을 그냥 맡겨놓은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영업 중단하면. 네, 영업 중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옮긴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인을 갖다 빼야 되는데 네. 자기가 그 코인 정산 잘 오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래가 종료되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코드홀렛을 빼가지고 갖고 가든지 네.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떤 청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네. 좀 가이드를 마련해서 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가상자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네.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네.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상자산 자체가 법정화폐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위험한 초고위험의 자산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이게 계속 그냥 묻지마 이게 투자가 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묻지마 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서가 있다든지 특히 뭐 발행이 있다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하는 게 좋은데 특히 백서에 있는 내용이 네. 잘 실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옆에서 야 이거 되게 좋아. 막 그러면 투자했다가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투자한 것은 언제든지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주식장 30% 이런 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확 폭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는 좀 신중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75세에서 80세 노인들이 20년 전 그들이 이제 50대 후반일 때의 생활 환경 속에서 마치 그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생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단 일주일간 바꾼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젊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전설로 불리는 일명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자, 이 실험을 이끈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죠. 엘렌 랭어의 책 마음챙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음챙김 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유명하긴 한데 예.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세히. 이 책은 뭐 신간은 아니에요. 네, 이 책은 네.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재출간된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좀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뭐 모든 게 바뀌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시기에 뭐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학문으로서 과학으로서 네. 연구한 책이 또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렌 랭어 교수의 가장 유명한 실험이 1979년도에 시골 외딴 마을의 한적한 곳에서 75세, 8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네. 이 책도 나와 있어요. 네. 이 책 제목이 마음의 시계라는 책인데 신문 광고를 내서 지원한 8명의 노인들을 뽑아서 네. 79년도니까 20년 전이면 1959년으로 갑니다. 네네. 실제 타임머신으로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똑같이 환경을, 조성을 네. 한 거예요. 거기에 뭐 흑백 TV로 59년도에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네. 잡지나 책 같은 것들도 59년도에 나왔던 책들로 이렇게 다 비치를 하고요. 네. 또 노래도 당연히 그때 노래를 틀어주고요. 네. 그리고 대화할 때도 1959년도를 과거 회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인 네, 것처럼 현재 시점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토론하게 네. 합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그때 토론했던 것이 그 쿠바 카스트로 이제 유명한 아바나 진격 네. 큰 옛날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그 토론하냐 했던 거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실험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 먹으신 75세 80세인데 네, 몸이 불편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걸음걸이도 비디오로 찍어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갔을 것이고 그래서 걸음걸임부터 신체 검사를 다 합니다. 거기 네. 전에 하고 나서 이 실험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후에 이들 건강 상태를 네.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력, 청력, 기억력, 손의 악력 네. 그리고 약간 몸이 좀 불편했던 분들도 꼿꼿하게 서서 걷고 그래서 얼마 있었는데 일주일 예 일주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이 사람이 사는 환경 맥락을 바꿨더니 맥락이죠 이게 그 어떤 주어진 조건을 네. 바꿨더니 그 그것을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몸도 건강해졌다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요. 네. 또 하나 그 엘렌 랭어 교수가 유명한 실험이 2007년도 뉴욕타임즈가 올해 아이디어로 뽑은 실험입니다. 이 실험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호텔 객실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네. 그 호텔 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노동량이 많아요. 노동량이 많은데 이때 이분들을 했던 분들이 좀 과체 중에 건강 상태는 썩 좋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다고 네네. 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운동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 운동할 틈이 있어. 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뭐 이불을 털면 칼로리가 얼마가 소비가 되고 아. 그다음에 뭐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또 칼로리가 얼마가 소비가 되고 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청소 형태지만 실제로 운동 효과와 똑같다. 라고 이거를 네.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그쵸. 운동으로 생각하게끔. 그렇죠. 네. 그 청소를 노동이 아니라 운동으로 프레임을 바꿔준 겁니다. 네, 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고 이들을 한 달 후에 건강 상태를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도 감소하고요. 체지방률도 좋아지고요. 혈압도 떨어지고요. 아. 그래서 이 청소가 그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육체적인 건강이 됐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얼마 동안 실험한 거예요? 이분들이 한 달 동안. 한 달. 아까는 일주일. 예. 지금은 한 달. 네. 그래서 저자가 쓰는 마음챙김은
이 책에서도 언급은 하고 자세 설명은 안 하지만 이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이제 명상 쪽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용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쓰는 건 그런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되게 비슷합니다. 뜻은 비슷하지만 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이 그다음에 주의력을 집중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좀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력을 깊이 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정신 상태를 그냥 저자는 마음 챙기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 이제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 쪽에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고 상호 연결된 걸로 상호작용하는 걸로 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어 예. 교수도 이 책에서 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그쵸. 있다면서요. 예. 자, 그러면 마음과 몸. 그러니까 마음과 건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노동이 운동이 되고 예. 그다음에 맥락을 바꿔서 한 20년대 가니까 일주일 만에 건강한 예. 느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 실험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양로원에서 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인데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주는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실험 집단이죠. 실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을 마음대로 본인이 알아서 꾸며라. 근데 네.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 당신이 꾸미는 거를. 그리고 식물을 하나씩 줄 건데 네. 당신들이 고르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키워라. 아.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우리가 영화를 볼 건데 날짜도 당신들이 정해라. 이런 그룹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반대로 또 하나 이제 통제 집단 그룹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방을 대신 꾸며줄 거야. 방을 꾸며줄 거다. 아, 그게 통제 집단이라고요? 네, 통제 집단이죠. 네, 네. 그다음 우리가 식물도 줄 건데 식물도 우리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고르면 우리가 다 키워주겠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신들이 영화 보는 날짜도 우리가 정해서 줄 테니까 그때 와라. 네. 두 들을 놓고 한쪽에는 선택권과 통제력을 준 거예요. 통제권을. 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한쪽엔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을 계속 추적을 해나간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네. 근데 이 선택과 통제력을 받았던 노인, 식물을 내가 고르고 내 마음대로 키웠던 노인들, 네. 그다음에 방 청소도 내가 마음대로 했고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감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심지어 두 집단 간의 사망률의 차이도 나타났다. 아, 사망률까지요? 사망률까지. 아, 이건 좀 길게 예. 연구를 했네요. 그쵸. 시간을 들여서.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이게 인간이 어떤 동기부여되는 것, 삶에 동기부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예전에 우리 성기영 그 아나운서께서 방송하실 때 그때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책인데 네. 그 다니엘 핑크 미래학자의 네. 드라이브라는 책인데 네. 그 책에서도 인간의 동기부여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당연히 돈이나 명예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생의 보람 같은 것들도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자율권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 회사에서도 네. 권한 이양이라는 것 자체가 네. 본질이 자율권을 주는 거거든요. 책임은 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이 사람이 져주고. 네. 그러니까 그게 권한 이양인데 모든 경영학자들이 다 권한 이양을 얘기를 하지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항상 다 불만이 있죠. 아마 저희 직원들도 그럴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키울 때도. 이제 자율권을 주면 물론 또 방임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공부를 좀 하려다가 엄마가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싫죠. 많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더하기 네. 싫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자기 삶에서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이런 것들 자체가 네. 단순하게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거를 할 때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거. 네. 예. 그다음에 내가 그 삶의 동기부여도 되고 네,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아졌다니까 확 와닿거든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책 소개하시면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씀 몇 번 하셨어요. 예.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어떤 맥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에너지도 바뀐다 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만든 가상의 사례예요. 젊은 학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논문 마감이 며칠 안 남았고요. 네. 근데 부인 아내가 지방 출장 중이라 네. 두 살 배기 아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논문 준비하랴 두 살짜리 아이 돌보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주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아내가 네. 지금 예정보다 일찍 왔어요. 네. 와 완전 지쳐서 떨어져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딱 옵니다. 야 농구하자. 이 남자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뛰쳐나간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농구가 아니라 친구가 전화와서 야 한잔하자. 와 신난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하나도 없던 사람이기 똑같은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 고갈 그렇죠? 상태였는데 논리적으로 자서 뻗어서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샤워하고 나서 좀 쉬는 건데 마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맥락이 바뀐 거예요. 농구공 들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없다던 맥락에서 아내가 왔다는 맥락과 친구가 불러있는 맥락으로 전환이 되니까 갑자기 네. 에너지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또 몇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시간 거꾸리 돌리기 실험 같은 경우도 일종의 맥락을 바꿔준 거잖아요. 네. 뭐 직장인 같은 경우도 이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부여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 맥락을 바꿔라. 잠시 그만두고 산보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네. 다른 일을 하거나 네. 종류가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맥락을 바꾸면 내가 새롭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바꾸면 아 내가 잘못됐어. 내가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맥락을 바꾼다는 게 상황을 바꾸는 맞습니다. 거고 상황을 좀 통제하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오게끔 그쵸. 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심리학자들이 엘렌 랭어 교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많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아.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을 바꾸지 말고 상황을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일본의 이제 일본 맥킨지 네. 그 세인의 컨설팅 업체 맥킨지 일본 회장을 역임했던 오마이 게니츠라고 네. 옛날 도쿄 도지사도 출마했던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사람 이분 얘기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를 한번 요 관련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바꿔야 한다. 뭐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이 사람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네.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아.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아.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으로 스스로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예. 상황을 바꾸고 맥락을 바꾸고 예. 네, 그게 더 유효하다.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요즘 이제 흡연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흡연 광고 중에 내용이 뭐냐면 회의를 딱 두 시간 동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직원이 나오면서 팀장님 두 시간 금연하셨어요? 왜냐하면 회의 중에는 담배를 필 수 없다라는 맥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담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갑자기 이들이 담배 필 생각이 생기면 네. 흡연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일종의 그 흡연에 대한 인간의 맥락을 내가 네.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뭐 금연을 하시는 분들을 의사들이 권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담배 피는 사람도 옆에 가지 말라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오늘 마음 챙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네. 이 마음 챙김을 인간관계에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요. 예. 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도 그런데 네. 누구한테 꼬리표를 붙여요. 아, 쟤는 게을러, 쟤는 무신경해, 쟤는 거만해, 뭐 쟤는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한 가지 개념의 범주로 한 사람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부자라는 여러 가지 면이 그 있죠.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네. 평가할 때는 또 모든 이유가 있고 다 관용적인 맞아요, 용서가 맞아요. 돼요. 바로 엘렌 레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남한테는 하나의 단어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는 네.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할 때는 그에게 우리 하는 얘기는 오해가 생길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오해를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인데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훨씬 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있죠. 또 마음만 먹는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마음 챙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책에서 뭘 제시하고 있는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완벽한 처방전은 없고요. 이 책을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이제 마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적이고 그다음 하는 개념으로 상대방들을 규정 지으려고 그러고 네. 그 맥락이나 상황은 보지 않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들 자체가 결국은
그 나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열린 마음을 갖자. 네. 그리고 자기 하나의 행동을 좀 주의깊게 관찰해보고 자기 자신을.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입니다. 제가 기후위기 헌법소원 변론에 나섰는데요. 환경에 관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줍기나 물건 사는 걸 되게 줄이거나 음식 낭비하지 않기를 실천하면서 딱 했는데 이제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미래 세대가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을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 문제가 되면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미래로 가서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더워도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에 안 살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래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 세대인데 미래를 상상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심각해져 있을 테고 진짜 바다에서 낚시할 때마다 물고기가 익어서 나온다든지 뉴스에서는 고래가 익어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나왔다 이런 게 일상처럼 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관한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58분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리기에서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는데요.